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체크 대표님, 두 번째로 떠나볼 곳 바로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인데요. 3호선과 6호선 함께 교차하는 연신내요 근처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 어떻게 될까요? 시세는 약 2억 7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아까 대표님께서 방송 전에 저한테 연신내 쪽 요즘 인기 굉장히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서울 안에서 연신내역 역세권 어떤 특징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방송으로 소개시킨 지 얼마 안 됐지만 많은 그런 시청자분들이 문의를 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연신내 역세권인데요. 그만큼 저평가돼 있고 투자에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관심이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 왜 그런지 입지를 보시면 연신내 역세권 3호선과 6호선 더블 역세권 교통이 굉장히 좋고요. 3호선을 이용하시면 도심권, 6호선을 이용하시면 마포와 도심권역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 거기다가 GTX A노선이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이쪽 라인에 신규 전철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서부권역을 대표하는 연신내 역세권이 저평가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강남의 접근성이 상당히 불편했었는데요. GTX를 타시면 용산까지 7분, 강남을 대표하는 삼성역까지 17분이면 갈 수 있습니다. 즉 삼성동에서 근무하시다가 전철을 타고 오셔서 식사를 하시고 다시 가셔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는 지역이다. 그만큼 이제 획기적으로 강남의 접근성이 좋아진다. 그만큼 앞으로 GTX 개통에 따라 지가와 집값 상승이 정말 폭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고요. 주변 지역에 거의 만 세대 가까운 세대가 이주를 할 예정입니다. 서부권에서 가장 큰 단지로서 개발이 되기 때문에 폭발적인 이주 수요가 몰려들 예정이고요. 특히 연신내 역세권 중에서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검토 예정 지역으로서 GTX A노선과 맞물려서 대규모 역세권 개발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 수요에 따른 집값 상승, GTX 개통과 맞물려서 대규모 역세권 개발에 따른 시대 차익과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거의 2000세대 없는 세대로 바뀔 수 있는 여건이 무르익어가고 있는 그런 탁월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입지 조건, 개발 호재에 비해서는 저평가된 지역이라서 오늘 선별해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3호선과 6호선 이용 가능한데 우리가 호재 중에 호재라고 하는 GTX 호재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거든요. 바로 만나볼까요? 네, 서울시에서 신전략 거점으로 연신내 역세권역이 확정이 됐고요. 역세권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탁월한 교통적인 여건뿐만 아니고 정책적으로도 수혜를 받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연신내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뀌는 지역이고 거기다가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통 시에는 정말 4개의 쿼드러플 역세권, 서북권을 대표하는 지역으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층 노후 주거지, 뭐 다가구, 연립주택들이 대부분이고요. 연신내 역세권역은 상업지로서, 오피스텔 상업 업무타운으로서 개발이 되고요. 일부 지역은 역세권 개발로 해서 대규모 재개발 사업들이 일어날 예정입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만세대 가까운 대규모 이주 수요가 연신내 역세권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고요. 그에 따른 집값 상승과 개발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곳은 교통 호재가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 신분당선에 특히나 GTX A노선까지 더해지면은 뭐 커트러플 역세권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GTX A노선 지나는 지역 비해서는 소액 투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투룸 기준으로 연신내역 근처에서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시세 조사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핵심적인 지역 정말 소액 투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연신내 역세권 투룸 기준으로 매매가 2억 8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예상 전세가는 약 2억 2천 3천 플러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투자할 때는 정말 6, 7천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로 해서 역세권 개발과 이주 수요와 GTX 개통의
호재를 얻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은평구 불광동입니다. 연신내 역세권 중에서 가장 이슈가 있는 지역, 서부권을 대표하는 전략거점으로 개발이 되면서 더블 역세권역의 GTX,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시에 최대의 수혜 지역, 노후지역이 굉장히 노도가 심해지고 있고 재개발 예정지로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에 따른 시세 차익, 또 중장기적으로는 2000세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 신축 아파트의 입주권까지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